문거거리가 형성된 것은 30년 전인데요. 그 이전부터 이 일대에서 장사를 해온 터줏대감의 가게입니다. 요즘은 텔레비전만 취급하죠. 이게 브로맨 TV인데도 이게 볼록간이에요. 이게 브로죠. 아. 이게 진짜 이것만 해도 까만색 나오다 이색 나올 때 이게 진짜 인기가 있었어요. 중고만 파는 게 아니라 고장난 제품을 맡기면 수리도 해줍니다. 텔레비전은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데요. 수리가 안 돼요. 네? 서비스 가면 수리가 안 된다고. 이 제품이요? 부속이 안 나와. 회사에서 고의적 좀 지나보면 부속을 단속해버려요. 네. 사라고. 아. 그래서 이런 거예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? 여기서는 가능한가요? 이거는 이제, 그, 파손된 거나 이런 게 많이 나와요. 폐기된 걸 사가지고 부속을 쓰는 것이 추출해서. 작업실 선반은 주인장의 보물창고입니다.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텔레비전을 고칠 수 있는 비밀 병기들이 저장돼 있죠. 부속이 있나요? 예. 다른 중고업체에서도 수리를 맡겨올 만큼 이수선 씨는 업계에서 소문난 고수입니다. 38년의 경험이 밴 손끝에서 고물 텔레비전이 다시 태어났습니다.